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입니다. 오늘은 피부를 굉장히 진정시킬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민감 피부 진정 베이스 루틴 그리고 아주 간단한 메이크업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렌즈부터 착용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렌즈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요즘 맨날 데일리로 이것만 끼거든요. 이 하파크리스틴의 렌즈인데요. Shocked Kristen 그린 색상입니다. 이 하파크리스틴의 렌즈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이 렌즈가 해외 브랜드인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 렌즈 브랜드의 시그니처는 아주 이 귀여운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하파크리스틴 렌즈에 전부 이 캐릭터, 크리스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그냥 콘택트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안 파는 제가 오늘 착용한 이런 그린 색상의 렌즈나 쨍한 블루 같은 것도 파는 편이라서 제가 하파크리스틴 렌즈 너무너무 관심 있었었는데 제품을 또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착용을 해보고 왔습니다. 이게 그린 색상이긴 한데 제 눈동자가 되게 어두운 편이어가지고 엄청 그렇게 쨍한 그린 색상이라기보단 약간 푸른 그레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 토너 오늘은 굉장히 진정이 포인트인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조금 꼼꼼하게 해볼 예정이에요. 기초랑 베이스가 좀 위주가 되고 색조는 막 엄청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냥 토너로 일단 피부결 좀 정리를 해줬고요. 얘는 셀퓨전시의 레이저 리주버네이션 앰플.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바르려고 열면 여기 얘가 뽁 올라와가지고 뽁 올라온 부분을 푸쉬를 이렇게 똑 해주면 피부에 소소소소소 이렇게 얹어지는 제품입니다. 이 앰플을 좀 발라줄게요. 이 앰플이 좀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피부 붉은기를 좀 개선하는 효과도 입증이 된 제품이라고 해요. 제형은 굉장히 뭔가 고농축 느낌이에요. 보습막이 굉장히 촉촉하고 영양감 있게 있는 편? 다음에 이 제품은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셀퓨전시의 레이저 리주버네이션 크림이에요. 혹은 레이저 크림. 제형을 보시면 요런 백색의 크림인데 육안으로 제형을 봤을 때도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촉촉한 느낌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자극받은 피부를 보호하기에 아주 좋은 크림인데요. 피부 장벽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된 제품이고 방금 제형도 보여드렸다시피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요. 72시간 동안 보습이 지속되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고 확실히 얘가 피부에 닿았을 때 좀 진정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피부 열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쪽이 좀 약간 붉어지는 타입인데 피부 붉고 약간 따가울 때 이거 발라주면은 진정이 되는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진정 크림 크림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써본 편인데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바르면 뭔가 피부가 좀 환해지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피부 밝기 증가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항상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피부가 반딱반딱 되게 밝아 보여. 되게 건조하신 분들이나 마스크 요즘 마스크 껴서 예민해진 피부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춥잖아요. 찬바람 때문에 좀 여기 다 트고 하니까 그런 분들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많이 속상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속이 좀 상한 느낌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 발라주기 아주 좋은 손상 보습 케어템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기초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아 아니다. 선크림도 기초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라인의 선크림 한번 써볼게요. 셀퓨전시 레이저 선스크림 팩. 얘도 레이저 그 라인이라 방금 제가 사용했던 리주버네이션 크림처럼 저자극 선크림입니다. 잘 흡수되라고 좀 두드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 리주버네이션 크림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들도 제가 실제로 좀 잘 쓰고 있어서 오늘 계속 등장하는데 베이스도 셀퓨전시 스킨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 비비크림을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좀 민감 피부 진정하는 그런 베이스 루틴이 좀 메인인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도 너무 막 두껍게 하지 않고 오늘은 좀 약간 비비크림 같은 거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좀 피부 커버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컬러입니다. 비비크림 그냥 손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막 비비크림을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으시잖아요? 저도 거의 파운데이션 쓰고 비비크림은 거의 안 쓰는데 뭐 아마 비비크림 많이 안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버력이 조금 약하다? 그리고 약간 잿빛? 회색빛이 돈다? 약간 그런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는 막 마스크도 끼고 하니까 막 커버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가볍게 피부 이런 뭐 붉은기나 그런 거 정도만 가리자 이런 느낌으로 안 그래도 내추럴하게 하고 있어서 요즘 제
베이스 루틴 쉬즈와는 좀 비비크림이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잿빛이 그렇게 많이 도는 아이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화사한 뭔가 핑크빛이 도는 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되게 피부에 밤 같은 느낌이에요. 왜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스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그냥 피부에 약간 보습을 주는 로션 제형의 느낌인데 살짝 색깔이 들어가 있는 정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 친구도 굉장히 뭔가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느낌의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 홍조 커버가 되게 잘 되는 제품이라 딱 가벼운 베이스로 쓸 때는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심지어 오늘 광고하는 제품도 아닌데 오늘 메이크업 하고자 하는 취지에 너무 잘 맞아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영업 중입니다. 살짝 절시키고 약간 손 열감을 좀 사용해서 약간 눌러주기도 하고 근데도 좀 너무 끈적하다 싶으시면 파우더 처리를 좀만 해주면 되겠죠? 어때요? 그냥 기초 탄탄하게 하고 비비크림만 좀 얇게 바른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피부가 굉장히 반딱반딱하고 촉촉해 보이면서 홍조 커버도 되고 굉장히 이 정도면 좀 활기 있어 보이는 피부 표현 아닌가요? 전 만족합니다. 마침 제가 오늘 젤네일 제거를 해가지고 지금 손톱이 지금 너무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고 너무 쪽팔리고 손이 못생겨서 약간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비비크림 바르기에는 좋은 손을 오늘 준비를 했네요. 벌써 빠르게 긁고 왔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앞서 말했다시피 막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할 거거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스트리트 파스텔. 제가 머리를 이번에 애쉬빛으로 염색을 했어요.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머리도 약간 애쉬한 느낌인 만큼 메이크업도 살짝 쿨쿨한 그런 톤으로 쿨톤 느낌으로 해보려고 좀 따뜻한 색깔보단 차가운 색깔을 좀 쓰고 있거든요. 베이스 컬러를 그냥 눈두덩이에 좀 요 두 가지 컬러를 좀 믹스를 해서 쌍꺼풀 라인 쪽 위주로 좀 스스스 그냥 되게 대충대충 발라줄게요. 애교살도 좀 그어줬고 뷰러를 해볼게요. 다음에 마스카라 픽서. 다음에 제가 요즘 다시 한참 리퀴드 라이너만 쓰다가 젤 라이너에 빠져가지고 프로에이 정담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2번 브라우니 아이라인 꼬리를 얇게 빼줄게요. 평소에 되게 두껍게 빼는데 되게 얇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쿨쿨한 느낌을 맞추기 위해서 블러셔도 좀 쿨쿨한 애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더뮤즈 소프트 크림 치크 10번하고 50번이에요. 50번은 조금 더 완전 쿨톤 쿨톤스러운 라벤더 베리 느낌이고 10번은 좀 더 모브빛, 채도가 낮은 쿨 느낌. 스프링클스를 먼저 볼 앞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러블리한 느낌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는 얘가 되게 모브 느낌이었는데 또 볼에 바르니까 살짝 채도가 좀 더 있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피부 느낌이죠? 요철이 살짝은 보이지만 광채가 있고 블러셔도 이렇게 건강하게 크림 느낌으로 베리 색상을 살짝 바깥쪽에 이렇게 상큼하게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블러쉬 컬러를 좀 두 가지를 뭐 믹스해서 쓰곤 하면 좀 색감이 예쁘게 연출되는 게 좋아서 자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슉슉.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즘 찬양하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이것만 쓴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 영상에서 한번 사용해본 뒤로 계속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태그 레이지 레드 마스카라. 굉장히 뭉침없이 얇게 발립니다. 벌써 립을 발라줄 차례가 왔는데요. 제가 립은 약간 좀 이런 느낌과 상통하는 약간 로즈로즈한 쿨 모브 로즈 느낌으로 조합을 해본 아이들인데 둘 다 클리오예요. 제가 클리오 매우 매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클리오 정말 정말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예. 클리오 루즈일 핑크 쉐이크. 그렇게 인기 있는 컬러는 아닐 거예요. 막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핑크인데 이것도 잘 조합만 하면 너무 예쁘다고요. 약간 베이스로 얘를 깔아줄게요. 입술을 좀 넓게 넓게 깔아주고 약간 이렇게 스머징을 할 수 있게 한번 깔아주고 클리오의 매드 매트 립 21번 캔디 로지 얘랑 살짝 톡톡 두드리면서 두 컬러를 좀 섞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감한 피부를 진정할 수 있는 기초 케어와 베이스 루틴 그리고 간단한 쿨쿨한 느낌의 색조 화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